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비상계엄은 헌법적 결단이라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내놓은 가운데 여당에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야당에서도 토요일이 아닌 지금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하는 대로 탄핵해주마 닥치고 탄핵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을 향해 극우 태극기 부대를 선동하고 극우 유튜버에 중독됐다며 닥치고 탄핵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